자, 오늘 아주 재밌는 분 또 모셨습니다. 우리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저희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 아주 그 흥미로운 이야기 시간, 경제를 이야기로 스토리로 아주 네. 재밌게 풀어 주시는 분이죠. 지난 시간에 오셨을 때 이제 환경 관련된 환경과 경제를 이렇게 절묘하게 또 이어 주셨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 주십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와서 해 드렸던 내용은 이제 우리가 환경이라는 게 이제 바이든 정권 때 더더욱 이슈가 될 텐데요. 네. 그런 환경 산업과 관련된 투자를 하거나 사업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반대로 반문할 때가 있거든요. 환경 산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라고 하면 다 신재생 에너지에만 포커스가 되어 그렇죠.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산업들은 기회가 없는 거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이익만 당하는 거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좀 경제적으로 풀어드렸고 이번에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그 분야만 아니라 예.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도 충분히 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해서 적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제 주제는 사실 환경을 지키려면 모든 산업이 다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산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첫 번째가 바로 보쉬 지멘스의 사례입니다. 한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보쉬 지멘스가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브라질의 한 빈민촌에 리우데자니로에 있는 빈민촌에 보쉬 지멘스가 냉장고를 거의 운송비만 받고 공짜로 뿌렸어요. 공짜로? 네. 지멘스가? 예, 보쉬 지멘스가. 비싼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아니, 보쉬는 그 당시 우리 LG, 삼성 이런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유료로 냉장고 팔려고 마케팅하고 홍보하기 바빴는데 보쉬 지멘스는 어떻게 이렇게 대량으로 냉장고를 공짜로 뿌리면 이건 자선행위에 해당되느냐 라고 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쉬 지멘스는 환경과 관련된 커다란 수익을 거두는 비즈니스 모델을 그때 구현한 건데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그 브라질 빈민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구형 냉장고들이 있었는데 네. 이 구형 냉장고의 냉매제가 네. 냉매제가 우리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 냉매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브라질 빈민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구형 냉장고들이 나름대로 그 쉽게 해서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옛날 제품인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저 정부 측에서도 저 그 빈민촌에 추가적인 전력을 공급해야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환경을 오염하거나 오염시키거나 많은 비용이 유발되게 되거든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쉬 지멘스가 캐치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보쉬 지멘스는 어차피 브라질 전력회사 너희들 같은 경우 발전소를 추가 건설해서 빈민촌에게 전력을 공급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될 구조인데 네. 그거를 발전소를 더 추가로 짓지 말고 우리가 신형 냉장고를 거의 엄가에 그러니까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금액으로 너희들에게 판매해 줄 테니 이걸 니네들 운송비를 통해서 빈민촌에 나눠줘라. 그리고 그 구형 냉장고를 수거해서 그걸 우리들을 다오 이런 모델을 짠 거죠. 저 옆에 있는 그 삼각형이 이제 바로 그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보쉬 지멘스와 브라질 전력회사는 어떤 이점들이 있었길래 이런 거래를 했느냐 했었을 때 보쉬 지멘스는 일단 구형 냉장고를 전부 수거한 다음에요. 네. 그걸 바탕으로 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탄소 배출권을 당연히 거래소에 판매해서 거기서 이득을 챙겼고요. 네. 그 다음에 브라질 전력회사는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이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훨씬 전력 효율성이 높은 걸로 바꿔주는 게 본인들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질 전력회사도 보쉬 지멘스의 냉장고를 대거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환경에 대해서 바이든이 큰 화두를 던졌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먼저 환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거기에 맞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코로나라는 내부적인 이슈가 있는데 저희들 요즘 뭐 그 이코노미스트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희들끼리는 아무것도 요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좌담회나 세미나나 정부 관련한 어떤 회의에 들어가면 방역 전문가들이 좀 나와 있고 그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네. 아,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 추세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회의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 때 바이든은 그렇다면 트럼프와 달리 이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를 일단락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네. 저 정도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었을 땐 바이든이라고 뾰족한 숫자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임 초반에 뭔가 본인이 성과를 내거나 그 뭔가 기치를 내걸 만한 다른 요소들은 사실 제가 보기엔 환경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환경도 그러면 뭔가 본인이 환경을 잘 지키는 어떤 모습들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친재생 에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방금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 전략 이런 방식들을 들고 가서 네. 우리 LG나 삼성 이런 회사들의 제품들이 좀 더 많이 팔려가는 과정에서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다라는 모델을 그려가지고 제시를 하면 우리에게도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번에는 또 어떤 분야인데요. 바로 나노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겁니다. 네. 사실 신재생에너지 분야보다 더더욱 환경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노기술, 정밀소재 기술인데요. 네. 이 나노가 얼마나 어떤 사이즈인지를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자, 지구의 지름을 1로 볼게요. 네. 그러면 지구 위에 있는 우리 저기 정프로님의 고향에 해당되는 네. 대전의 직경이 13km입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런데 대전 위에 있는 공용주차장이 국토부의 어떤 규격사항이 13m 폭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가 네. 그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네. 그러면 1나노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지구 위에 있는 대전 위에 있는 공용주차장 위에 있는 떨어져 있는 1원짜리 동전이 바로 1나노예요. 지구의 크기를 1로 봤었을 때 나노로 줄인다면 예. 그러니까 지구가 1로 봤었을 때 1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거든요. 아, 그렇게나 적은 거예요? 예. 그럼 이 10의 마이너스 9승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으시잖아요. 지구를 1로 봤었을 때 지구 위에 떨어져 있는 1원짜리 동전이 1나노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나노 사이즈로 어떤 것을 설계하고 그런 소재를 활용한다는 것은 정말 예. 초정밀 소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수많은 분야에서 예. 이런 나노 소재를 활용한 이런 움직임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예.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궁극적으로 물건을 작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B2C 사업에서 모바일이나 핸디감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작게 만들면 편의성이 높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런데 작게 만들면 편의성이 높다라는 건 뭐 제가 학점으로 따지면 B뿔 정도 드릴 수 있는 대답이고 물건을 가장 작게 만들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친환경의 가장 원천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먼저 물건을 작게 만들면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원이 덜 소모되겠죠? 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철이 들어가든 은이 들어가든 금이 들어가든 간에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자원을 절 쓰는 것도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제 손을 자세히 보시면 물건을 작게 만들면 어떤 궁극적인 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손에서 왼쪽 손으로 제가 물류를 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요즘은 뭐든지 빨리 전송하는 게 경쟁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빨리 전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 손을 네. 보시면.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땀나겠는데. 네. 바로 무슨 얘기냐? 네.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를 안 쓰고 가장 빨리 보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시작점과 도착점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벌써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물건을 작게 만드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가장 초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물건이 결국은 작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화두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노와 관련된 어떤 소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국부 펀드가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국책 그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를 내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이 이슈에 투자가 된 지가 벌써 아주 큰 자금들이 뭉칫돈이 들어간 게 5년 이상 됐었어요. 나노기술에? 예.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에도 나노기술이 활용되고 네. 우리가 반도체 소재에도 나노기술이 활용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의 발단사를 가져왔는데 애니아 컴퓨터 저 모습 한번 보십시오. 네. 저거 한번 가동하려면 전기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포켓 PC라고 예전에 PDA 나왔던 2006년도 그 당시에 이 PDA에 사용하는 전력이라는 건 정말 애니하게 1000분의 1도 아닌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소재를 만들려는 가장 강한 흐름들 중에 하나도 이런 정밀 작게 만들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작게 만들면 또 하나 좋은 게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네. 자, 우리가 열 효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경량화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무게를 10%만 감소해도요, 연비가 3.8% 증가하고, 세시 수명도 1.7배 증가하고, 제동거리 단축도 5%, 이런 네. 여러 가지 자동차의 소모품들의 생명주기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네, 네. 역시 이것도 요즘 나노기술을 활용했더니 자동차의 강도는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네. 자동차 차체의 무게를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었던 기술들을 많이 예. 발견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것을 모르느냐? 아닙니다. 예. 거기도 여러 정책 자문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뭐라고 할까요? 바이든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만 효율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줄인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전방위적인 산업의 가장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네. 지금 이런 뭐 철이나 새로운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안 쓰는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경량화할 수 있는 신소재라든가 아니면 정밀 소재, 나노 같은 이런 것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국가가 육성해야 된다라는 기치를 반드시 그 맥락 속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하시거나 뭔가 관심을 두셔야 될 분들은 네. 이런 분야에도 많은 쪽에 어떤 뭐랄까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단지 무슨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이런 것만 하는 게 환경 친환경이 아니고 네. 하다못해 자동차 중량만 줄여도 그렇죠. 굉장히 친환경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같은 정책하는 사람들 또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네. 또 이 중에서 특히 행동경제학자들은 슬로건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전기를 절감하는 행동에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걸 네.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간단히 저희들끼리 한번 좀 뭐랄까요?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네. 가져왔는데요. 좀 어려운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심리 안 좋은 사람으로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귀하는 매월 어떤 자선단체에 후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기부금을 1만 원 정도로 무기명 봉투에 넣어서 기부를 해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 기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은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국가마다 국민성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국민성이 차이가 있는 것들 중에서 그 나라 국민들의 그 비교 성향성, 즉 다른 사람과 날 비교하거나 이런 성향이 높은 국민들이 있고 그런 국민들은 대표적으로 좀 과시욕도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비교 성향이 높은 국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큰 거고요. 우리나라도 큰 편이죠. 솔직히 전 세계 비교할 때 중국이 그게 커요? 굉장히 큽니다. 거긴 머리가 맨날 떡져 있어. 그렇지만 대신 맨날 금목걸이에 타고 다닌 거는 다 저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네. 프로포즈 할 때 막 아이폰 100대 막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야, 결혼할 때 보니까 벤츠 S500 막 열대 쭉 하고 뭐 그런 거 하더라. 예. 우리나라도 방금 정프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네. 비교 성향이 높은 나라 중에 좀 들어가요. 네. 물론 이제 그 나라 국민이라고 해서 다 높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비교 성향이 가장 낮은 국가는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들은 남들이 어떻게 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냅두세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방금 다시 앙케이트 조사로 돌아와서 네. 내가 매월 기부금을 만 원씩 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정보를 얻게 됐냐면 이번 달에는 자선단체에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의 기부금이 예를 들어서 평균이 5천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네. 이랬을 때 내가 기부금의 수치를 조정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자선잔체가 필요한 금액이 저번 달에 비해서 5배 정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상황이 생겼다. 이걸 들었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봉투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헌금하면 얼마 넣는지 다른 사람이 보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씩 넣는지를 우리가 그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단체 소식지로 배포한다. 이걸 들었을 때 세 가지예요. 네. 자, 이 문항들이 뭐 사실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부금을 활용해야 될 그 단체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라는 건 실제 그 기부의 목적을 보고 내가 기부를 늘리는지 줄이는지 그거를 보려는 설문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돈을 내는 건데 그거를 바로미터로 삼아서 그냥 다른 사람에 맞춰가자 그런 성향이 더 많은 건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봉투도 없이 내가 얼마 냈는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는 건 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본 거죠. 두 분은 어떤 기질이세요? 아니 뭐 일단 세 개를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제 내가 파악을 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 내가 기부하려고 하는 단체에 필요한 금액이 늘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돈 내는 거를 내가 얼마 내는지를 다른 사람이 다 본다는 거. 요거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세 번째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기부금을 조정할 때 자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아, 이번에는 좀 더 내야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제일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실험을 왜 하냐면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 나라의 비교 성향들을 알아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전기를 절감하거나 자원을 보호하고 있는 슬로건 문구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 성향이 덜한 국가들은 네. 그냥 지금 지구가 위태롭습니다. 북극곰의 생명이 위험합니다라고만 우리가 슬로건을 만들고 사진을 붙여도 상당히 많은 동참을 이룰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비교 성향이 높은 국가에선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켜달라는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소용이 없고 어떤 슬로건이 들어가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네가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를 틀었을 때 너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줬을 때 훨씬 동참률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걸로 바꿨을 때 전기료 절감 효과가 얼마래서 네가 월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재미있었던 일화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세금을 제일 제때 안 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세금을 제때 내달라고 무슨 슬로건을 내줬는데도 좀처럼 회수율이 더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영국도 이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의 국민도 비교 성향이 높은 국가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슬로건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당시 세금 고지서 맨 밑에요. 영국인 10명 중 9명은 세금을 제때 냅니다. 현재 귀환은 아직까지 세금을 안 낸 극소수에 해당됩니다라는 걸로 바꿨어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거 받았으면 나도 낼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약간 네. 왜냐면 내가 평균 미달한다는 그거 자체가 좀 맞아요. 좀 그렇잖아.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단순히 캠페인 문구를 뭘로 바꾸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비구요 성향으로 내가 쓰고 있는 전기가 어떤지를 도드라지게만 보여줘도 전기 사용률을 10% 이상 줄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연구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고지서 표지를 많이 바꿨는데요. 한번 이 슬라이드 내용 보여주시면요. 뭡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교? 네. 우리가 이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주부님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여주세요라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잘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비교했냐면 그 표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 집이 동일 면적 우리 같은 동 아파트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더 버리고 있는지 덜 버리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기도 더 버리고 있는지 덜 버리고 있는지 그 추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예, 자기 집 자료가 나와요? 예. 그다음에 그 집에서 버리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만약에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뭐 음식물 배출해 가지고 뭐 관리비가 더 나왔다. 우리 한 푼을 아끼려는 많은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 그날 바로 온 가족 소집하죠.
전기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콘센트 다 이제 빼라 뭐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바로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평균에서 어떤 위치가 있는지만을 이렇게 고지서에 함께 통계를 해서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네. 전기료 절감이 10% 이상 거둬진 국가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 정말 네. 전방위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봤던 외신 보도 내용에서는 네. 저는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물건 중에 하나가 우리 옷걸이라는 거예요. 옷걸이? 옷걸이? 예. 우리 세탁소에 요즘 세탁물 다 맡기잖아요. 안에 철사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옷걸이 엄청 오더라. 맞아요. 그 이사할 때 보면 한 박스씩 버려. 맞습니다. 근데 그 옷걸이가 사실 뭐 보관할 만한 물건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게 철사 겉에 포장이 맞아요. 포장이 돼 있죠. 네. 그 PVC 같은 걸로. 네. 근데 그게 조그만 열을 가해도 쉽게 녹아내리는 그런 소재래요. 그 옷걸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소재가 다 녹으려면 얼마나 걸리냐 하면 300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매년 지금 버려지고 있는 옷걸이의 양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0억 개래요.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럴 거야. 안 하거든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요즘은 세탁소에 맡길 일반화됐지만 네. 뉴욕이나 이런 데들은 다 드랍하고 그 다 집에서 세탁하는 거의 없거든.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회용 그 저걸 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옷도 비닐에 이렇게 싸서 주고.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옷걸이에만 연간 우리가 100억 개를 버리고 있는데 그럼 이 옷걸이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전 세계적으로 스터디하면서 많은 사람이 대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디자이너가 또 제안을 냈는데요. 옷걸이를 뭘로 만드는 걸로 바꿨냐면 옥수수 전분으로 옷걸이를 만들어요. 그랬더니만 이 옷걸이는 자연적으로 녹아내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옷걸이가 버려져도 180일 정도 지난 뒤에는 환경 오염 없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친환경 옷걸이를 개발한 적이 있어요. 네네. 옥수수라는 것의 전분의 가격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 앞으로 우리가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곳에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물건을 생산했다든가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을 친환경으로 다 바꾸는 데는 상당한 돈이 소요되고 기간도 소요되는데 그걸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국의 제품들은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이래라고 소구하고 설명할 수 있으려면 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처럼 우리도 아이디어를 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인류 국가라고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내야 그게 네.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우리나라 전체가 좀 친환경 코리아 K 친환경 네. K 그린으로 가겠습니다. 약하지 우리가 사실 좀 약해. 그리고 요즘 뭐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 자금도 네. 자꾸 들어오는데 그 펀딩이 네. 너무나도 신재생 에너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이런 거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그 돈이 좀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정우 교수님과 함께 친환경 혹은 뭐 환경을 생각하는 그 경제에는 오로지 신재생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주제로 말씀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염 차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